24페이지 높이와 청수 나오죠. 이것도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높이와 청수. 그분의 높이와 청수의 산적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분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입니다. 높이라는 것은요, 예, 어떤 땅속은 높이 포함됩니다. 지표부터 나오는 지표. 건물 있는 지표 면에서 높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건물의 상단면, 이 건축물의 가장 위에 있는 상단까지가 건물 높이입니다. 상단까지 해서 됩니다. 지표,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딱 있으면 건물의 필로티도 높이에 포함됩니다. 지표부터 올라갑니다. 지표. 요 지표면부터 높이에 올라가는데, 요 건물의 상단면이요. 상단은 옥상 바닥입니다. 상단에서 옥상 바닥입니다. 옥상의 바닥면. 옥상의 바닥까지가 바로 건물의 높이입니다. 여기까지가 건물의 높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물의 상단까지가 건물의 높이다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오늘 필로티 부분도 땅 위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요. 만약에 높이를 딱 재보니까 42m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해당 지역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해가지고 높이 제한이 있는데 요쪽 일대는 높이가 40m 넘을 수 없다. 이런 제한이 있는 어떤 지역입니다. 이때 볼 때, 요건이 42m 높이 초과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럴 때입니다. 자, 필로티 본 청 높이가 만약에 5m였습니다. 5m인데, 요 5m도 포함이 되어서 42가 높이가 그렇게 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높이 치안에서 볼 때의 높이는요, 또 필로티 청 높이를 또 제외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높이는 42m 맞지만 높이 치안에서 볼 때는 필로티 청고를 빼주니까 37m 이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상단까지가 건물 높이인데 이 필로티의 부분도 땅이니까 높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높이 제한이란 건축 제한 적용할 때는 필로티 청고를 뺀 높이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예외에 보시면 1번에 있습니다. 예외 1번에 예외 2번에 기억 있죠? 기억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기억 밑에 그 니언디귿입니다. 니언디귿 보시는데 띄워 보세요. 그럼 건물 옥상입니다. 옥상에 보시면요. 난간벽이 있습니다. 난간벽. 옥상에 난간벽이 있어요. 이 난간벽이 있는데 난간벽이 이렇게 벽돌벽통으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으면 높이에 다 포함됩니다. 높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난간벽입니다. 이것이 2분의 1 이상 공간, 2분의 1 이상의 공간으로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할 때에는요. 할 때는 또 요 필러, 그 옥상, 난간도 높이 제외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높이에 포함되는데 2분의 1 이상의 공간이 예, 구멍이 나 있을 때 안에서 이 부분도 높이에서 제외해준다. 그것이 밑에 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니언 보세요. 니언 보시면 이것이 또 시험에 나올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니언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좀 되게 다 계단실 탑 또는요 승강기실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계단실과 승강기실 탑은 이것들은 면적에서는 공제를 해준다. 이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다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것의 높이입니다. 높이와 청수 문제입니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딱 보니까 10층 되는 건물인데 이것이 1층, 2층이 나올 수 있고요. 이 높이가 딱 보니까 40m인데 이 높이가 보니까 우선 한 뭐 43m 정도 높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청수를 볼 때 청수에 포함되면 12층이 됩니다. 12층. 그다음에 높이에 포함되면 53m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요것의 전체의 높이와 청수의 포함 여부가 나옵니다. 나와요. 이럴 때 요 건물을 위해서 수평 투영을 해본다랍니다. 해보면 요 대지 안에서 건물이 건축 면적이 딱 이렇게 보일 것이고 또 요 옥상의 탑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요 탑의 면적이 요 건축 면적과 비교했을 때 했을 때 8분의 1 이하가 될 때는 요 부분은 청수도 제외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높이입니다. 높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말고요. 12m까지만 제외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딱 위에서 바라보니까 탑 공간 면적이 만약에 이것이 20제곱미터 이렇게 딱 나왔는데 요 건물이 차지하는 가장 바깥쪽의 벽, 바로 외벽입니다. 외벽까지의 건축 면적. 요것이 보니까 만약에 200이 딱 나왔다고 가정하여서 비교해 보시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은 8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작다. 작을 때 청소해서 제외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계속 그냥 요 청소는 12층이 아니고 10층을 유지합니다. 10층인 것이고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원래 53m 볼 수 있겠지만 12를 빼주니까 1만 딱 더합니다. 그래서 41m의 높이 가진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옥상분의 탑, 이 탑의 면적이 이 건물의 건축과 비교해서 8분의 1여가 되면 청수는 몽땅 옥상분은 공제해 주는데 높이는 12m까지만 공제해서 나머지는 높이에 포함이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언에 보시면 높이가 나왔죠. 또 건 밑에 보시면요. 청수편에 1번 보시면 같은 말 나왔죠. 같은 말. 청수편에 1번 보시면 역시 옥상의 탑들의 그 면적 합계가 8분의 1 이하일 때 보시면 바로 청수는 제외한다는 것이 7-1번의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와 청수 문제 위에 예외편에 니언하고 7번의 1번 문제 이거 다 봐주세요. 또 그런데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이 말은요. 만약에 30호 이상의 대란 주택이 딱 나왔을 때는요. 이 개별 주택들의 평균 평수가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요. 이 면적이 좀 더 커서 6분의 1까지 되어도 똑같이 청수에서 공제 높이는 10m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탑들 면적은 다 공제를 해주지만 높이와 청수 문제는 옥상 탑 면적이 좀 작을 때 안에서 청수에서 빼주고 높이는 10m 빼준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제 그 밑입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3번 보시죠. 반자 나옵니다. 반자. 반자가 나와요. 반자하면 이렇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각 층별로 해서요. 1층, 2층 사이에 바닥이 있을 것이고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 있어요. 바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닥 구조체입니다. 바닥 구조체 슬라브입니다. 슬라브. 바닥 구조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닥 구조체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장판을 덮으시죠. 장판. 보일러와 장판을 덮어씌웁니다. 옷은 뭐냐. 바닥면이다. 바닥면. 바닥 구조체 시멘트 원판 슬라브 위에 보시면 다시 바닥 보일러 깔고 장판을 덮은 타일. 타일 장판이죠. 이건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요. 전기선 등을 딱 놓고서 안 보이게 해서 천정을 치죠. 천정. 반자는 반자. 천정이 뭐냐. 천정을 친다. 천정이 바로 반자라면 반자. 반자가 있습니다. 반자가 있어요. 그래서 반자의 높이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바닥면에서 반자까지가 반자의 높이다. 그래서 반자. 천정까지 높이가 바로 반자. 이거 요새가 반자 높이다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바닥 구조체 원래 다 긁어내고 시멘트 바닥 구조체 요거 위에서 위에까지가 해당 청 높이다. 청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3번과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럼 청수죠. 청수 문제가 나옵니다. 1번 했고요. 2번입니다. 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건물이 꽤 높아요. 높은 것이 이 건물이 16m입니다. 16m가 딱 된다랍니다. 그런데 내부에 청이 없습니다. 이럴 때 청수 제한할 때 청이 없으니까 1층이냐. 안 그렇습니다. 청수 제한할 때는요. 한 개 층을 4m로 이렇게 봅니다. 4m로 보기 때문에 이 건물 청수 제한할 때는 요 내부에 청이 없다 할지라도 청수 제한할 때는요. 4416 4층짜리 건물로 봐서 청수 제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 어딥니까? 저 시골 좀 시골 가시면 녹지입니다. 녹지부터 시골 농촌 가시면 다 대부분 다 청수가 4층까지 건물 규모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청수가 제한 받으니까 좋다. 단층이 돼서 요거 1층만 쓴다 해서 1층 안 그렇습니다. 높이도 같이 4m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416 16m이면 4층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한이 붙습니다. 밑에 있어요. 이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건물이 이 부분마다 청수가 다른 어떤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쪽은 보니까 3층이고 이쪽은 6층입니다. 이럴 때 볼 때 전부 다 이 건물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쪽의 청수, 가장 많은 쪽의 청수가 전체 청수로 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6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청수가 다르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부분의 청수가 전체 건물 청수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자 건물이 두개가 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딱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의 높이는 12m이고 이쪽 부분은 16m이다 알합니다. 근데 내부의 청수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 몇 층이냐 이렇게 나온 문제도 딴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층이죠? 4층이죠. 4층이 됩니다. 4층 됩니다. 이 12m까지는 3층으로 볼 것이고 16은 4층으로 볼 것인데 건물이 부분마다 청수가 다르면 많은 청수가 전체 건물 청수로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4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문제겠습니다. 자, 요 해당 파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29번부터 볼게요. 29번, 30번, 31번 세 문제가 있습니다. 29번 아까 했던 상인데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29번.
자,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가 1000인데 이 토지에 지하 1층부터 스타트까지 건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에 허용되는 용적률이 400%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정축 가능한 최대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보시면 그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현재 건물이 이렇게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필로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형성이 쫙 되어 있다. 지하층 또 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각 층이 다 이것이 500이니 500 제곱미터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필로티 부분이 있는데 필로티 부분을 보니까 이것이 차고 등으로 서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가 딱 나오면 다 이것은 필로티가 청사는 1층, 2층, 3층, 4층이 잡힌다 할지라도 필로티 부분이 차고 등으로 서면 다 면적 공제입니다. 공제. 그래서 빼고 그래서 이 건물 다 합한 것이 얼마냐 하니까 바로 2000제곱미터입니다. 2000제곱미터. 각 건물의 연 면적이 됩니다. 되어. 근데 요 용적률 하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 비율에서 곱하기 100%가 용적률인데, 그런데 용적률 할 때는 또 지하층을 또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해주니까 이제 옷이 2000이 아니고 1500만 딱 올라갑니다. 해서 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얼마냐 알고 하니까 이 건물이 현재 150%짜리 용적률을 가진 건물입니다. 근데 요 일대에 최대 400%까지 허용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물경 250%까지의 면적 증축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오죠. 나옵니다. 대지 1000에 250은 2500이죠. 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문제도 보시고요. 30번 문제입니다. 각종 면적과 높이와 층수에 관한 문제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1번, 각종 어떤 지붕 등등 처마 등이 튀어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튀어나왔는데 1m 이상 돌출되어진 부분이 있으면요. 1m 이상 돌출되어진 부분이 있는 전통 사찰의 건물입니다. 이럴 때 건축면적 산정할 때 보통 1m를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포함되는데 사찰은 4m죠. 한옥은 이제 한옥은 2m. 그다음에 축사는 3m. 사찰은 4m. 그러니까 4m까지 공제를 해준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되고요. 다음 2번입니다.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통이다 해서 이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승강기 탑탑탁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옥상에 있는데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승강기 옥상 분의 수직 수평 투영 합계가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일 때 청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니죠. 8분의 1 이하죠. 8분의 1 이하. 이것이 만약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 일대는 85가 6분의 1 되지만 이런 말이 없으면 다 8분의 1 이하일 때 청수에서 제외해준다. 8분의 1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 나왔죠.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바닥 면적에서 건축물의 각층이나 그 일부로서 바닥이 딱 나면 건물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중심선으로 조사의 면적에 대해서 4번 질문 어이가 맞습니다. 또 5번에 건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을 때 높이에 포함되는데 높이 제한할 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입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층고라서 층높이인데 방의 바닥 구조체 위에서 위에까지가 바로 층고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바닥구조체 위에서 위층 바닥체 위에서 위에까지죠. 아래까지다. X네요. 항상 위에서 위에까지죠. 그러니까 아래면까지 해서 X. 층높이 층고는요. 바닥구조체 위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위면까지 위에서 위에까지가 바로 층높이다 해서 아래면까지다 해서 1번 X네요. 다음에 2번입니다. 건축물 높이는 지표에서 건물 상단까지로 한다 해서 맞습니다. 또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에서 바닥까지 높이를 한다 해서 3번 좀 맞습니다. 또 처마 높이는 이 말 그 책이 없는데요. 처마 높이입니다. 처마 높이입니다. 처마 높이에서 지붕 말하는데 지붕 높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붕 끝에서 이까지 높이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럼 지붕 밑에 지붕털이 있습니다. 지붕털이 있는데 요 지붕털들까지 높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지붕털을 받치기 위한 요 건축물의 기둥이나 벽체나 또는요 깔돌이 있으면 깔돌이 요 상단까지 높이가 바로 처마 높이다. 그래서 처마 형태를 내기 위한 원판 지붕털 이 지붕털을 받치기 위한 기둥과 벽체 상단까지가 바로 처마 높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문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층고 선정할 때 층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장 많은 층수를 가진 층이 바로 층수가 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 가장 평균한 층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진 층수가 전체적으로 층수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번도 보시면요 층고 아니죠?
청구 아니고 이거네. 청구 산정할 때 한방에서 청높이가 수달다. 이게 이거네. 청구, 청구, 청수가 아니고 청구입니다. 청구를 산정할 때 보시면요, 청구입니다. 청구 산정할 때 보시면 건물들이 이렇게 반듯하면 막 가볍게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는데 높이가 건물 내부에서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건물이 한 층, 두 층인데 이쪽은 딱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딱 생긴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청높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이제 각 면적이죠. 각 면적. 이 면적에서 각 이 면적에 접하는 부분들 가중 이 면적들이 이쪽이 아주 더 이렇게 높은 부분이 더 많고 작은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낮은 쪽이 더 많고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어. 이럴 때 보시면 각 면적에 접하는 부분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다르다 하면요. 청수할 때만 가장 많은 청수고 높이가 나오면 가중 평균한 높이로 본다. 이 말 꼭 붙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높이가 다르면 가중 평균, 숫자가 다르면 산술 평균 이렇게. 숫자가 다르면 산술 평균, 높이가 다르면 가중 평균 이렇게 말 나옵니다. 그래서 청수할 때만 가장 많은 청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5번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건축 이제 용어는 다 했고요. 건축 절차가 나왔습니다. 건축 절차와 건축 취향이 쭉 나옵니다. 요 2장의 건축 절차 요 편에서 보면 또 두 개가 여기서 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입니다. 그래서 2장과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또 3장 편에도 건축 절차 부분에서 일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 건축하는 과정을 묻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외울 게 좀 많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우리 법규는 말입니다. 외울 것 좀 많이 외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하셔야 여러분들 객관식 중간식 다 점수를 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 2차에서는 외울 것을 좀 더디하시면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통한 암기보다 적합한 것 지금은 시험이 코앞이기 때문에 이해를 통한 암기보다는 암기할 것을 먼저 하십시오.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통한 학습은 내년도 2차 보실 때 이해를 통한 학습 하시고 지금 이제 바로 시험 치셔 합격하려면 암기부터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를 통한 합격은 내년을 위해서 봐야 됩니다. 자, 건물의 건축입니다. 건물의 건축. 그래서 강의할 때도 연초에서 할 때는 참 이해를 막 시키는데 지금은 바로 시험 코앞이기 때문에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연초부터 하는 수업을 하는 그런 때는 천천히 막 이것도 몇 개만 설명이 착 하는데 지금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암기하십시오. 건축 절차입니다. 자,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건축할 때 건축 주체가 되는 자들이 이제 건축의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의 허가. 허가 받으면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착수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자, 검사 받습니다. 명칭에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용 승인 받는다. 해서 건물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건축주의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린애들도 자기 아버지가 A 명의로 건축주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별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겁니다. 건축 허가입니다. 허가인데 어떤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에 건물을 딱 지으려고 땅을 딱 매입을 해서 이런 건물 짓겠다. 계획을 딱 세웠는데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그 장소 위치에서 원하는 건물을 원하는 크기로 지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다. 사전에 알아본다.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가 처음에 딱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장소입니다. 산을 끼고 있다. 또 요 논이 있다. 또 요 밭이 있다. 또 요 하천이 흘러간다. 이런 토지 인근에서 규모 좀 크게 건물 지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종 어떤 건축 관련 각종 어떤 제한들이 엄청 많은데 그 제한을 피해서 건축할 수 있을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보고 나서 땅을 매입해서 계획을 세우면 참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는 아니지만 그 원하시는 분들이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해볼 수 있는 바로 사전 어떤 예를 위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사전 결정이 딱 지금 나와 있죠. 건축의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자들은요 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 신청을 해볼 수 있다 딱 되어있죠. 할 수 있다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건축허가 나옵니다. 건축허가. 건축할 때 보시면 건축허가뿐 아니고요. 건축신고 대상 건물도 있고요. 가설 건물 등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다 안 되고요. 다 안 되고 규모 좀 클 때 받는 바로 건축의 허가. 건축의 허가 대상 일 때만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허가 대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등은 안 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청할 때 보시면 무엇을 동시에 건축허가뿐 아니고 무엇을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랍니다. 만약에 요 원하는 건물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건축위원회 심의도 미리 좀 해주시고 또 이 건물을 통해서 교통 개선 대책 등에 대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심의와 교통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요 이것 말고 혹시나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란 것에 대한 신청은 같이 하지 못한다랍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신청되어진 그 대지 위치와 면적이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면 행정청 안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이건 신청 사항이 못 된다. 개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의와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지 환경성 검토는 신청사항이 아니다. 이것도 질문에 한번 던지겠습니다. 해서 다 심사해가지고요. 당신 건물 지을 수 있다라고 심의 통과 결정을 딱 합니다. 결정을 딱 하면요. 결정이 되어진 이때부터 이제 7일 안에 그 결정되어진 사실 여부를 통보를 딱 해줍니다. 통보를 딱 해줘서 건축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딱 받게 되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2년 안에 어떠한 업무가 딱 생깁니다. 뭐냐면 공사사업에 착수한다 아닙니다. 설계해서 다시 건축의 허가입니다. 여기 뒤에 나온 요 건축의 허가. 건축의 허가 신청을 해야 될 업무가 발생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해서 오케이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통보를 딱 해주면 그때부터 2년 안에 건축의 허가 신청의 업무가 있지 공사업에 착수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또 네 번째입니다. 이 결정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입니다. 효과가 있다. 해서 보시면 계산농하라고 계산농하. 계산농하의 효과가 딱 주어집니다. 그 해당 토지 위치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입니다. 라고 개발행위란 것을 허가한 걸로 간주가 딱 되어진다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 배우는데 다른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당신이 원하는 그 장소에 지을 수 있는 개발행위다. 또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다 간주를 허가 파악을 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산이다. 산을 끼고 있다. 산지를 전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 등이 간주가 딱 되어지고 그 위치가 논이다. 농지를 다르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농지 전용 허가 한 걸로 간주가 딱 되어지고 또 하천이다. 하천 토지 옆에 하천 물길 옆에 있는 하천 토지 하천 구역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하천을 점령해서 쓸 수 있는 허가 한 걸로 간주가 딱 되어진다 해서 계산농하란 요 네 가지가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2년 되어도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했던 요 효과 전부 다 실효되어서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벌써 두 분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좋다. 건축허가 이건 누구한테 신청을 할 것이냐. 건축허가는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행정청 단계에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을 것이고 또 각종 어떤 서울시와 부산시 대전시와 또 보시면 뭐 각종 어떤 도지 도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각종 어떤 구청장과 또 각종 어떤 시장과 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사무는 제일 말단 시군구의 어떤 단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무는 제일 말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이제 행정청 단계에서 제일 밑에 있는 자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랍니다. 물론요, 이 특별자치시 세종시하고 특별자치도입니다. 물론 같이 합니다. 근데 왜냐면 이들은 그 밑에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한다. 이렇게 시군구를 세종시에서는요 시군구가 따로 없어요. 저기 어딥니까 저기 연기는 그 어딥니까 저기 저 조치원 이건 업이죠. 업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밑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합니다. 항상 이 표현은요. 항상 보시면 이 표현은 항상 이 표현뿐 아니고 뭐 시, 도지사 할 때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광시군이라는 표현에도 여기에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되니까 항상 다 포함되니까 이것은 있든지 없든지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마시고요. 시군구한테 가서 신청하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요. 대전시입니다. 대전시 서구
청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요 서울특별시장과 대전시가 직접 허가를 하는 건물이 또 어떤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대전시 안에서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대전시에서 지을 때는요 대전시가 허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지을 때 시에서 이제 직접 허가를 합니다. 또요 원래 있는 건물을 30% 이상 면적을 정축했어요. 정축을 딱 하니까 정축하고 난 다음에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10만 이상이 딱 되는 요 상도 직접 이 사람들이 허가를 챙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이 경우를 할지라도 공장 건물과 창고입니다. 창고 건물은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예외도 있습니다. 공장 창고는 규모가 커도 항상 구청장이 허가한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디 옆에 있는 계룡시죠. 계룡시나 홍성군입니다. 계룡시나 저 옆에 있는 홍성군수입니다. 군수는요. 항상 모든 이제 건축주는요. 항상 계룡시장한테 전부 다 허가 신청을 다 할 것인데 그런데 여기 계룡시와 또요. 저기 홍성군수가 허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는데 이들이 허가하기 전이요. 그들 행정청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너들이 이 도지사라는자한테 사전에 성인을 받아와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계룡시장이 허가를 다 하지만 하기 전에 계룡시장이 직접 도지사한테 성인 받아와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바로 사전 성인 받는 대상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바로 요겁니다. 요 건물들이죠. 요것들 지을 때 계룡시가 허가를 다 하지만 계룡시가 사전에 충성남도한테 승인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쫙 됩니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어떤 목적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보호구역이라고 결정 고시를 해준 장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곳이냐 하니까 도지사가 이제 그쪽 지역은 자연 환경을 좀 보호하자 또는요 수질 환경을 좀 보호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호구역 발표가 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 인근에 대통령입니다. 이런 장소에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 또요, 뭐 주거 환경 보호하자. 이렇게 보호구역 결정이 딱 되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요 자연 수질 환경 보호 지역이란 요 장소 안에서 보니까요, 규모가 좀 크네요.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짓는데, 그분의 종류가 뭐냐고 딱 보니까요, 공동주택을 짓는다. 일반 음식점을 짓는다. 또는요, 일반 업무 시설을 짓는다. 또는요 숙박시설 짓는다 또 위락시설을 요런 크기 정도로서 요 장소 안에 지을 때에는요 해당 그 군수가 허가를 하긴 하지만 하기 전에 도한테 승인 받아와야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주거환경보호특구입니다. 요 장소는요 규모는 묻지 않고요 위락과 숙박시설 지을 때 사전에 승인 받아와야 해당 계룡시가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다. 그래서 사전 승인 사항도 밑에 보시면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해당 파트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다시 오른편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파트 문제 갈게요. 자, 문제를 딱 보시면은 이제 33번입니다. 건축회가 설명이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래 원칙적으로 턱도 턱시 신고한 대가 받는다. 해서 1번 지문 맞습니다. 자, 이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시와 군에 건축할 때는요 도지사한테 허가받는다. X입니다. X 이번에 X네요. 자, 우리 이 규모 큰 건물을 시군 단위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에도요 해당 시장 군수한테가 신청을 다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그들 행정청이 내부주로 가서 승인 받아온 것이지 아예 요 허가 자체를 요크다에서 바로 도한테 신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그런데 3번입니다. 이러한 건물을 서울특별시에 지을 때 서울특별시가 직접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연과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관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물 일대는요. 자, 우리 도지사한테 우리 해당 시와 군이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건물이다 해서 보시면 4번 지문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주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숙박과 위락 일대에 해당 시와 군은 허가하기 전에 미리 도한테 승인받는다 해서 5번 지문도 물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지금 2번만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입니다. 4등 1등이죠. 옳다면서 무엇이냐.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 해서 1번이 맞습니다. 또 이번에 건축개혁과 건축 신고 대상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아니죠. X죠. 건축 허가 대상만 가능하지 신고 대상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3번에 결정 신청할 때 건축 연해 심의와 교통 대책을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4번 가시면 사전에 통지를 받으면 개발의 허가 한 곳으로 간주가 된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결정 신청을 통지받으면 2년 안에 건축회가 신청을 해야 된다. 안 하면 효력 상실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문제 갑니다. 35번 보세요. 보시면 자 다음 중에서 해당 시와군이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하는 건물이다.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받는 대상 건물이 있다랍니다. 그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이다 해서 1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지진 공간 구역인데 안에서 숙박이 될 때 그렇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가시면 자연이나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가 지정한 공구역 안에서 건축할 때는 3층 이상인 주택 맞죠? 3층 이상 되는 공주택 건물 여기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4번 가시면 자연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도가 지정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바로 연면적 1층 이상인 제2종 건물 아니냐? 보시면 우리 앞 공동주택, 음식점, 오피스텔, 숙박이라고만 포함되죠. 제2종 건생시설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제2종 건생 중에서 음식점만 여기 딱 걸리기 때문에 표현이 딱 그 한정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사전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이 5번입니다. 사전 승인 통지 받으면요. 이때부터 승인 여부는 5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를 딱 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부터 허가의 거부 착공 제한 등이 나오네요. 이것도 지금 참 잘 들은 상입니다. 그래서 허가의 거부, 허가의 특례가 나옵니다. 이제. 일단은 16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 건축허가의 특례상에서 밑에 4번입니다. 4번에 절차의 특례, 건축 절차의 특례 해서 먼저 나옵니다. 해서 보니까 절차의 특례 거부 취소 제한이 나옵니다. 자, 이거부터 그냥 이 말고요. 그 위에 3번부터 볼게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이 4번부터 나왔는데 건축의 허가의 특례 보겠습니다. 그 절차 특례 말고 허가의 특례가 있습니다. 절차의 특례가 아니고 허가의 특례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건축의 허가 받아야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허가를 안 받아도 공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허가 없이도 공사 사업에 할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어떤 경우냐 봅니다. 해서 두 개 나옵니다. 밑에 큰 박스 밑에입니다. 큰 박스보다 더 밑에 보시면 하나 나옵니다. 자,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건축이 필요하거나 해당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건축이 필요합니다. 국가나 지방에서 어떤 공용목입니다. 공용. 어떤 공공용이 아니고 공용. 어떤 공용목적에서 건축물을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런 허가나 또 밑에 신고 나오는데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행정청과는요. 어떤 건축을 행할 때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불문하고 행정청과는 협의해서 사업에 착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행정청 간의 건물을 지을 때는 협의해서 착수를 한다. 이렇게 그 밑에 딱 나와 있습니다. 또요, 착수에서 공사 끝이 나죠. 행정청과는요, 사용 승인 검사 안 받습니다. 통보입니다. 통보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청과는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행정청과는 사전에 협의만 되어지면 허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보고요. 또 사용 승인 또 받지 않는다. 공탁 가능하면 통보하면 된다 이렇게 이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청관이 건물을 지을 때는요 협의해서 착수하지 신고는 허가 안 합니다. 또 통보하고 써지 또 사용 승인 검사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청관의 문제입니다. 다시 위에입니다. 위에 가세요. 자, 규모가 작은 건물. 규모 작은 건물 지을 때는요, 건축 신고서만 제출하고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서만 딱 내면 착수를 딱 합니다. 허가 받아야 착수 나온 책인데, 어떤 것은 신고만 하고, 바로 신고만 딱 내고 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가 신고 둘 다. 허가해도 1년이고, 신고해도 1년. 아니, 둘 다 착수의 업무는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 건축이 뭐냐가 저기서 쫙 나올 겁니다. 나와요. 그래서 두 문자 하면 땁니다. 바, 연, 이, 관, 대, 표는, 공, 업, 수다 합니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역시 아홉 가지의 신고 대상 건축에 있고 시험에 무진장 잘 나오는 사항이 또 요겁니다. 요건 신고지만 땅이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 정도의 건물 내부에서 정축하거나 개축이나 재축합니다. 그래서 바닥 합계 85까지 정도, 85입니다. 바닥 그 건물 내부에서 85제곱미터까지 정도의 정축 규모 키운다, 개축, 재축한다 할 때 신고하면 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까지의 모든 건축입니다. 하면 여기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 다 포함됩니다. 다음에 이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가 3m까지 올라간다, 정축한다 할 때 신고하면 된다랍니다. 그래서 바연이 나옵니다. 다음에 관 대표 나와죠. 도시 지역 말고 시골 농촌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이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적 개발 가능성도 있는 것도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요 좀 크게 줍니다. 곱하기 2주에 곱하기 2 해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다라면 또 동시에 이 건물이 3층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3층 미만 아시면 그냥 신고내고 신고서만 내고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관농자 시골 농촌에서는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신축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이즈의 건물을 어디 위치이든 간에 각종 어떤 아까 배웠던 우리가 대수선 할 때도 허가인데 이 규모 건물을 각종 어떤 대수선 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표 나왔죠. 표. 표준 설계도서, 표준 설계도서를 가지고 짓는 건물들, 요거 첨부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 나왔죠. 공장. 공장을 짓는데 공장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공장이 많을 때 토지의 종류가 공업지역이라든지 또는요, 산업단지입니다. 단지인데, 요 공장 많은 곳에서 공장이 좀 작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 규모가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2층까지인 공장은 요 장소 내에서는요, 공장이 작으니까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말고 저기 시골 업 단위, 면 단위에서 농업용 창고를 지을 때 창고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또는요 가축을 키운다 축사나 작물 재배사 규모가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시골 농촌은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순합니다. 우리가 대수순할 때 보시면요 정설 해체 수순 변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순하여서 대수순되는 상은 전부 다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공업수 수순하는 대수순 다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라고 해당이 딱 되어지면 신고하면 공사를 착수를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고대상 건축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신고를 했는데 1년 되어도 착수가 안 하면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밑에도 박스 이어 나와 있습니다. 이 파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파트 문제는요 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입니다. 39번. 39번과 40번 볼게요. 39번과 40번이 옆 파트 문제입니다. 39번과 40번 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9번 그 위에 바로 위에 또 보세요. 그 39번 바로 위에 지문 5번 38번에 5번에 38번에 5번 지문 38번에 5번 지문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건축 등 하고자 할 때는요 미리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협의를 할 것이다.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해서 본다 해서 5번 지문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만 보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보시고요.
39번입니다. 39번. 자, 시군구한테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바닥 앞에 85제곱미터 이내의 정축.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정축, 개축, 개축이죠. 다음에 이번에 연면적 앞에 100 이하의 모든 건물의 건축.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높이 3m까지의 정축.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4번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3층 이하인 건물의 대수선. 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개 나오죠.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나올 때는요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동시입니다. 동시. 그래서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층 이하, 이면서지 이거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나 딱 되어 있죠. X입니다. 그래서 이면서 동시에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면서 이하이거나 안 됩니다. 이하이면서. 해서 39번에 4번 X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저기 보세요. 이번입니다.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2층 이하인 건물로서 어딥니까? 공장의 건축이다. 맞죠? 이제 산업형 공장이 많은 어떤 장소 안에서 연면적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이하일 때는 신고하면 된다. 거기에 포함되니까 신고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4번만 X입니다. 2고 3층 이하이죠. 4번 X입니다. 다음에 40번 가보세요. 그 신고하면 허가한 곳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닥면적 땅 나면 85죠. 85 제곱미터 이하의 정개축, 그러니까 100대만 됩니다. 85 이하의 정축, 개축, 개축. 85 이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짜리 안 됩니다. 1번 X고요. 2번입니다. 바닥 85 이하니까 80짜리 건물의 정축 포함되면 신고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1번이네.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 시골 농촌 녹관 농자 관농자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2층, 3층 미만인 건물의 건축일 때 신고사항이니까 당연히 이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니까 이게 포함되네요. 이것도 포함 신고사항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대소선하는 건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 여기에 포함되니까 대소선 이것도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다 신고사항인데 저 앞에 봤던 적이 1번만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외워야 되면 잘 뜹니다. 이거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신고사항이고 여기에 딱 안 걸리면 신고사항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연면적이 100 이하의 건축이니까 연면적 나오면 100가지의 어떤 뭐 정축, 신축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바닥에 딱 나올 때는 85까지만 딱 나오면서 전개, 저축만 여기 포함되죠. 신축은 포함이 안 된다. 그분은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해서 보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축 절차의 특례가 나옵니다. 절차의 특례, 허가의 특례, 절차의 특례에서 163페이지에 밑에 4번에 거부 취소 제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부 취소한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부 취소한 이거 보고 나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시면 이제 신고 대상 이거 빼고요. 이건도 지금 잘 나오지만 일단 지적고 이제 딴 거 봅니다. 건축의 허가의 거부 취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건축의 허가의 성격이 뭐냐? 성격은 뭐냐면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허가를 해야 된다 해서 기속형입니다. 건축은요 보시면 반드시 하게 됐다 해서 건축허가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반드시 하게 됐다 해서 기속형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거부를 못하고 반드시 허가를 하게 됐다 기속이다 하게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부는요 어떤 거부는 건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어떤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건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다음에 요 거부하는 경우 외에는요 허가를 받아 하는데 신고 허가를 하겠지만 허가를 하는 것을 잠시만 멈추게 한다. 임시적으로 잠시만 허가를 하는 것을 잠시만 멈추게 한다. 제한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의 거부 취소 제한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거부 딱 나왔죠. 그래서 어떤 건물은 그 장소가 건축할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 합니다. 뭐냐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건물 자체가 뭐냐 숙박시설과요. 숙박과 호텔, 모텔과 유락시설, 나이트클럽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을 수 있는 장소 안에 상업적이 딱 있지만요. 바로 인근입니다. 그 인근에 보니까 각종 학교 등이 있다. 해서 교육이나 또 주거환경에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확인 딱 되어질 때에는요. 해당 지역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숙박과 유락 등을 짓고자 할수 있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바로 옆에 보이는 그 교육이나 또는요 학교나 기타 아파트 단지의 환경보호가 필요하다 싶으면 건축의 심의 거치면 거부를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그 장소가 어디냐 잘 보세요.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 방류나 방류지구. 방제지구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방제지구. 다음에요. 비슷한 장소인데 자연재해, 자연재해 위험, 자연재해, 자연재해 위험. 예. 개선이 필요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중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중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중. 자연재해 위험 개선 중 아니나 또 방해지구인데 요 장소 안에서 건축하는데 예,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예, 건물 지하층입니다. 예, 지하층 낼 수 있습니다. 방제지구도 지하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층을 낼 수 있는데 지하층의 쓰임새 용도가 뭐냐 보니까요. 주거 용도로 쓰겠다 또는요 어떤 거실용으로 쓰겠다 할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방제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지하층을 있는 건물을 채울 수 있지만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주거 용도라든지 거실 용도 등일 때 안에서 거부할 수가 있다 해서 요 거부 대상 건물 종류와 위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딱 나와 있죠. 이렇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자, 우리 건축여가죠. 받으면 1년 안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딱 붙습니다. 또 1년인데 이것이 공장 건물이면 3년입니다. 3년 안에 착수의 업무가 딱 있습니다. 만약에 착수 업무인데 착수 안 하죠. 착수의 업무가 있다. 착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했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취소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1년 되어도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요. 착수했어요. 착수는 했다. 착수는 했으나 중간에 사업자가 파산 등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사업 완공입니다. 완공이 불가능하다 확인이 딱 되어져서 취소를 해야 한다. 두 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착수 안에도 취소. 했지만 공사 완공 불능일 때도 취소를 해야 한다가 딱 나옵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허가 취소해서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허가의 그 착공의 제한 나오죠. 제한.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는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이것을 연기케 한다. 임시적 제한이 가능하다. 합니다. 임시니까 이건 연구 아니고 2년까지만 제한한 데가 원칙인데 필요할 때 한 차례 1년까지 3년까지 제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냐. 딱 보니까요.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또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서 또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토장관은요. 모든 허가권자를 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각종 어떤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그러니까 뭐니까 각종 어떤 다른 부서의 장관들의 제안 요청이 있을 때 주로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합니다. 하고요. 특광 도지사는 그들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한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랍니다. 이때는 요 목적이 뭐냐? 각종 도시나 지역의 발전 계획상 목적이 필요할 때 제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특광도에서 제안하면 그 제안된 사실을요. 이유 불문 국장한테 즉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때 요 검토한 국장이 이 제안 이 내용이 너무나 좀 그렇다 싶으면 해제할 것을 명령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딱 나옵니다. 또요 저 제안할 때는 제안 받는 사실을 자세하게 통지를 딱 해준다. 통지를 딱 해주면 통지받은 제안 받는 자들이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되어져 있다. 요상입니다. 참 잘 나온 상이죠. 취소 거부 제안입니다. 참 잘 나옵니다. 이거 한번 꼭꼭 나온 상이 바로 옆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6번 문제입니다. 36번 문제부터 나옵니다. 36번부터 거부 제안 등이 나옵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36번 문제. 자, 허가권자는 숙박이나 위락에 해당되는 건물일 때 보시면요. 자연 환경과 수량의 보호를 위해서. 아니죠? 아니죠. 숙박이죠. 숙박이 딱 나오면, 이겁니다. 숙박이 딱 나오면, 교육이나 주거 환경 보호지 자연 보호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점이 X입니다. 바로 X고요. 1번 것입니다. 주무부 장관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웹사이트 인증이 되어지면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아니죠. 이번 X입니다. 다른 부수의 장관은 지가 직접 제안을 못합니다. 국토장관한테 요청을 통해서 국토장관이 제안하지 다른 부수의 장관이 제안 못합니다. 다른 장관들은 요청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다른 부수의 장관들의 요청이 있을 때 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다 부수 장관 들이 제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에 특광도지사는 각종 계획상 필요할 때 신고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맞고 이 제안하면 즉시 그 내용을 국장한테 보고한다. 해서 3번 질문은 맞습니다.
4번입니다. 제한할 때 제한기한은 2년 플러스죠. 원래 원칙은 2년인데 필요할 때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냥 2년, 3년도 안 됩니다. 최장 3년. 합도 최장이란 말 딱 나올 때는 3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냥 딱 나올 때는 2년 이 원칙이다. 근데 필요할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합쳐 3년이지. 이런 말 없이 그냥 3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4번입니다. X죠. 제한기한 원래 원칙은 2년이다. 2년일 것이고, 1, 밑에 5번에 한 번에 걸쳐서 1회 안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1회 1년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X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허가 제한이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1번. 국토장관이 허가 등을 제한할 때 제한기한 2년 플러스 1년이다. 1년이죠. 그래서 1번 X네요. 1회 안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X 바로. 그 다음에 이 보시면 특강도지사는요. 주무장관의 어떤 요청. 아닙니다. 주무장관들은요. 장관들은 장관끼리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시도한테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국토부한테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X고요. 다음에 3번 가시면 특강도지사는 국토관리. 국토관리라면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이 국토 관리 나면 국토부 장관의 어떤 그 제안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도 X네요. 다음에 4번입니다. 특광 도시는 지역이나 도시 계획상 필요할 때 제안할 수 있다. 이미 4번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요, 5번입니다. 특광 도시는 허가를 제안했을 때 그 제안 목적 등은 상세하게 제안받는 시군구한테 통보하는 것입니다. 국장한테는 그냥 제안했다는 그 사실만 통보하면 되고 상세한 내용은요. 관할 시군구한테 통지해지면 관할 시군구가 제안받는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장도 X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 가봅니다. 허가의 취소가 딱 나왔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럴 겁니다. 자, 1번 질문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가 있다면 그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효력은요,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2년 안에 건축위가 신청이 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심의 결과에 대한 그 검토 결과는요, 2년간 유효하다. 그래서 2년 내에 건축위 허가 신청에 업무가 있습니다. 안 하면 허가 상실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건축위 허가를 받으면 1년 내에 공사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그런데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겁니다. 허가 받은 경우에 1년 내에 공사의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근데 착수 안 하죠?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취소해야 합니다. 허가 받은 데 착수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요, 3년 착수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지만 건축은 취소하여야 한다. 업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3년 착수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1년 내에 착수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3번 좀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지하층을 조경했을 때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번은 맞네요. 다음에 5번 가시면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청이 건물 지을 때는 협의해서 착수한다 했습니다. 5번에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오른편 41번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설명에 따른 울산에서 무엇이냐? 1번 건축허가 받은 자가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때를 대비해서 밑에 2번처럼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착공 신고할 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1% 예측해 할 수가 있다. 이런 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묶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할 때는 미리 협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고요. 4번 가시면 협의한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통보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네요. 5번 가시면 건축 신고를 한 경우에도 착수 업무는 1년이죠. 건축 허가도 신고도 둘 다 1년 안에 착수하게 되어 있다 해서 2년 아닙니다. 해서 5번 질문 X가 되겠네요. 신고도 1년입니다. 1년.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설, 이제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가설 건축물. 요것도 다시 앞으로 가시면 나옵니다. 가설 건물도 중요한 어떤 그런 테마에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가설 건물하고 이제 기타 사용, 우리 성인 받는 공사, 완료에 대한 절차,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바로 12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